저희가 한 매일 두 달 전에 여기서부터 부산 이 자리에서 그대로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전 부산이 너무 좋습니다. 왜요? 그냥 부산이 전 너무 좋아요. 내가 부산의 어떤 발과 제 신장이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항상 눈이 주변에 부산에서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어쨌든 부산 국제영화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우리 영화를 잘 보시는 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또 너무 한잔을 땡기는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기 선생님도 항상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가 되는 데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항상은 올해 최고 영화에도 또 우리 감독님 그리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유한 씨가 되게 귀한 상을 받아서 너무 좋은데 유한 씨가 정말 부산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부산을 사랑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산을 사랑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부산을 다시 내려오신 분이 이번 영화와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이 있어서 저희가 이 이후에도 영화를 하거나 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대공을 하고 부산에 내려오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산에 오신 만큼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세경 배우님도 소감 해주셨습니다. 네, 한 수년 젊은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렇게 좋은 영화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겨서 정말 즐겁고 물론 여행이니까 영화를 보셨으면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쵸 한자리 한자리 정말 주시면 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